아, 우리 재윤짱 어서 와. 고마워. 100개. 다른 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돌... 와, 씨발. 각대 개빠르네. 너에게 가고 있어. 야. 아, 재미없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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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실 거 뭐 들고 왔어요? 아, 개인기가 있어야 돼요? 나 할 거 하면서 살짝 떠는 방이라 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방금 그게 할 거였나요? 아, 저요? 예. 아니, 저는 할 게 노래 부르기 였거든요. 병신 같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혹시 할 거 뭐 들고 오셨어요? 뭔가 이게 개인기 방이냐고요. 아니요, 할 거가 있어요. 입 살짝 털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털고 계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입을 털 수도 있는 거죠. 아, 예, 안녕하세요. 플러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플러스님은 뭐 갖고 왔어요? 비트박스 가져왔습니다. 아, 꺼지세요. 비트박스 안 받아요. 한반도님 안녕하세요. 재미없다, 네, 안녕하세요. 아, 재미없으면 나가세요. 예. 뜨거워지는 태양과 저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려놓고 때려놓고 아우 잠깐만요 기대고 느끼표님 급하지 아 괜찮긴 한데 아이씨 느낌표님 내 의미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요리방 아님 느낌표님 방장님 안 계세요? 계세요 방장님 계세요 방장님 제재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노래 부르시는데 아니 근데 느낌표님은 조금 네? 아니 느낌표님 마이크가 아, 좀 이상하죠. 근데 왜 그걸 가만히 놔두셨어요, 방장님?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 방장님이 약간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리신 것 같아요. 아니 꽃다. 그래서 모두에게 친절한 이미지를 얻기 아니, 위해서 모두가 듣기 싫어한다는 코트님. 걸 알면서도 아, 근데 코트님 잠깐만, 착한 코트님, 이미지를 가지고 싶으신 거죠? 코트님 잠깐만.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왜 들어오셔서 갑자기 시비를 거세요? 방장님한테 그 제재를 요청하신 그러니까 거는 RT님도 근데... 마찬가지였잖아요. 아, 근데. 저기 방 아 코트님 말 좀 아시고요. 네. 아 씨, 근데 방장 왜 들어오신 거예요? 코트님 노래하시러 들어오신 거예요? 아 그냥 노래방이라서 들어왔어요. 예, 방장님도 노래 잘하시고 다 괜찮으신데. 아니 님한테 설명 듣고 싶지 않아요. 아 시비 거네. 무슨 시비예요 이게? 아니, 님한테 설명 듣고 싶지 않다는 게 어떻게 공격적이시고요. 시비예요? 예? 공격적이시라고요. 억지 시비 걸지 마세요 본인부터. 왜 이렇게 싸워? 우리 여러분 네, 사이좋게 지냅시다. 네네네, 네. 저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들어온 건데 저분이 괜히 저한테 1.4 하시네. 아,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1.4. 예. 1.4. 아니, 코트님. 예예. 예. 말을 되게 잘하세요. 아니, 전 그냥 제... 그냥 자기 방어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진짜 코트 같다. 근데 지금 코트 같아. 아, 본캐 맞습니다. 노래 한곡 가능하세요? 아니, 좀 분위기 좀 보다가 좀 노래 좀 하려고 그랬죠. 그 된장찌개를 좋아해 가능하세요? 아니, 아니요. 전... 이따가 좀 노래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지 않고요. 그분은 된장찌개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아니 안 좋아하시나 보네 찌개를. 아, 더 사이좋게 지냅시다. 분위기 환기도 할 겸. 아 좋아요. 어, 그럼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 그렇게 하실 거면 사과하지 말으셨어야죠. 아까 님은 사과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알겠다고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와, 내가 뭘 잘못했냐고 혼자서. 그렇습니까? 아니 계속 찡찡거리잖아 님도 계속 뭘 찡찡거렸어요 제가 불만적으로 찡찡거린 건 님이 찡찡거린 거고요 아니 왜 저러지? 아, 불쌍한 일러가지고 남자한테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제가요? 나는 바보처럼 멍하니 노래 아니 이런 분위기 노래 듣기가 좀 불편한데요?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다 작은 점이 돼요 좋아요 사라진다 아 저 내려주세요 저 새끼
시간이 지나면 더무져질까 난 멋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방장님 내려달라고요 저 새끼. 생각이나 아, 듣기 싫다고요. 아니 난 잘 듣고 있다고요. 아, 저게 좋아요? 어려워 이거. 아 그럼 RT님 한번 노래해보세요. 아직 나무는 피어났잖아. 전 아까 했습니다. 아 집중이 안 돼. 아까 나름 엄청 연습하고 어? 아 근데 진짜 코트 아니야 저거? 네 본체 아, 맞습니다. 어쩔 거 아니면 어떨 거야. 어, 혹시 청라 살아, 청라 살아요? 네네. 어, 저도 청라 사는데. 아 반갑습니다. 청라 몇 동 사세요? 청라 2동이요. 뭐 아파트 사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 상가라 해야 되나? 상가요? 상가에 사신다고요? 아 그러니까 1층 상가 주택이라 해야 되나요? 아, 건물주일 수도 있죠. 아니 상가에서 주거 목적으로 사실 수 있나요? 상가 주택 원룸 이런 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사시는 그 정확한 그 그러니까 이상한 건 얼테이님 니용이 네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저 말하려고 초대해달라고 느낌표님 광태했네 아, 잘하셨어요. 아씨 배드립 다 갈 뻔했네. 아씨 아 주상복합 같은 데 사시나 봐요? 상가 아 상가 건물인데 그 위에 이제 그 그런 땐가 보네. 2층이, 아, 2층이 고깃집 1층이 카페고 약간 그런데요? 어 맞죠 맞죠 아, 그런데죠 예. 주인 세대 사시네. 어쨌든 뭐 어떻게 물어보시는거요? 건물주의 아들인가? 누가요? 님이 저요? 상가 사시는 분 아까 아 저요? 상가 사시는 아, 분? 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건물주의 아들 뭐 됐고 저기 RT님 나한테 또 화살이 돌아오네요? 뭔 화살이 아니고 그저 부른 거예요. 아니 RT님 너무 그 피의식이 좀 그득그득해서요. 네. 좀 민 때문에 그래요. 노래하는 코트님 민 때문에 그래요. 님 오기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뭐든 다시 저예요? 그러니까 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님한테 기가 눌린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귀로 누른 적이 없고요. 눌렀어요 님이. 예? 님이 눌렀다고요. 아니 뭘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저런 피의식을 뭘 자꾸 눌러요. 아 정말 처음으로 이게. 아니, 그럼 좀 타임라인 순으로 처음에 뭐 했었죠? 제가 저 방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했었고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한 것보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네. 그 노래 부르시는 분이 뭔가 네.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강퇴를 시켰는데 네. 그 방장님께서 이제 강퇴시켰다고 저도 얘기를 하고 노래하는 코트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건 맞죠? 그건 팩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님이... 기억 안 나시죠 지금? 그러니까 님이 그냥 괜히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님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라고요. 그거는 또렷하게 어떤 부분에서 왜 찝혔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래요 님이 뭐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약간 조금 이제 욕을 안 하더라도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투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밝히진 못하겠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공감이 간다면 제가 잘못한 게 있겠지만 네. 저는 RT님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표출한 적이 없었어요. 아 없습니까? 저기 그럼 여기 방에 계시는 분들 예 혼자만 느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방장님 저도 RT님 혼자 그냥 느끼신 거 예, 혼자만 느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이걸 아, 또 못 받아들이시는 거는 RT님의 문제예요. 아 알겠어요.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일게요. 뭐예요? 말투 존나 웃긴데 갑자기. 네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일게요. 그러면은 뭐 예. 다들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제가 뭐 조금 제 그 사상에서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힘내죠. 네네. 아 좋습니다. 예, 이런 네. 건강한 목적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 이승엽이야? 좋아. 좋습니다. 노래합시다 그냥 노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RT님 노래 부탁드릴게요. 네? RT님 노래 한 곡 부탁드릴게요. 뭐 뭔 노래를 할까요? 아니 근데 저는 노래를 좀 알려주려고 온 사람이었었고. 아 보컬 트레이너세요? 아 트레이너는 아닌데 노래를 조금 많이 공부했었어요.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하실 것 같은데. 어 그러면 뭐.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네. 거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랑 하는 거랑은 다르죠. 아니까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훈날 두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발성은 알죠. 이거 발성 한번 보여주세요. 훈날 두가 아니라 약간 퍼거슨 같은 느낌이군요. 퍼거슨 잘 가르쳤어요. 일단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퍼거슨 축구 선수 시절 때도 축구 괜찮게 했어요. 솔찬이. 아 죄송합니다. 코치도 그 분야를 잘해야 할 수 있는 거죠. 해보세요 RT님. 네? 해보세요 노래 제일 잘하는 거. 어 근데 좀 듣고 싶긴 해. 자꾸 다른 사람 내리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계속 막 다른 사람. 제가 내리라 했다고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어떤 걸 해드릴까? 그럼 제가 신청곡 해드릴게요. 이만별의 이별하는 게. 아 그거는 제 목소리 톤이랑 안 맞아요. 그렇게 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그럼 사랑 뭐 헤어지자 말해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헤어지자 말해요. 제가 아까 헤어지자 말해요 했다가 욕먹었거든요. 헤어지자 말해요. 공부를 잘하신 것 같진 않아요. 예? 공부를 매력? 잘하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가르치고 그러실만한 실력은 아닌데. 열심히 했다고. 아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네. 이게 노래가 네.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렇죠. 부르시는 걸 들었을 때는 발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으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저 좀 더 들어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저 말했잖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공부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발성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남이 설명해 달라. 제가 제일 아는 설명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 운명점을 울려라는 나처럼. 울고 싶은지 에코 뺐어요.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아니 뭐 다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너무 빼가지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울고 싶은지. 아 잠깐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더 이상 당신의 밑바닥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나처럼. 아, 그만하세요. 그 노래를 가르쳐 그 노래 공부할 때는 좀 가색 같네요. 아 잠깐만요. 저 울고 아이씨. 그만하세요. 울고 싶은지 왜? 아 짜증나 죽겠네요. 아 씨발. 아 진짜. 아, 저는 이해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네, 저는 인정합니다. 아, 예.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아예 음악이 음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방정님 이분한테 배웠던 분들이 좀 불쌍하네요. 누가 배운 거야? 돈을 지불하시고 돈까지 받고 돈을 지불하시고 알려주세요. 제발 나에게 배워달라. 보컬 트레이너 호소이. You are my lighter. You are my lighter. 아씨. 알트님이 약간 30년 전 풍법이긴 한데. You are my lighter. You are my. Turn on. 변한 건 없니? 날 웃게 했던 게 전 그날 두고 여전히 그대로니. 아니 그 사람 표정이 안 돼요, 근데 표정은 안 되고요. 저희 끌게요. 그만하시고 그만하고 중이형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 노래 해달라고 한 거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한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이제 코트님이랑 노래 배틀 한 것만으로도 업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업적이고 아니 저 양반 아 이게 잘하는 건 맞아요. 잘하는 건 맞는데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그 에코가 들어가잖아요. 아 님도 에코 쓰세요 그러면. 아 님도 에코 써요. 저 사람은 에코를 쓰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큐베이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음향기계를 쓰시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네. 제가 그 다이소에서 12,000원 주고 삼성 헤드셋으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 소리를 아는데 절대 그런 소리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니요 진짜로 네. 저 저기 삼성 헤드셋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에코 끄고 해보세요. 아 에코 못 꺼요 그러면? 에코는 근데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마다? 근데 이게 에코예요? 그런 게 상관이 없다니까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아니, 이건 아니, 에코를 써도 아니, 똑같아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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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이젠 너의 기억 저 멀리 잠든 추억인 거니.
에쿠스잖아 자꾸. 아 님은 에쿠를 쓰라니까요. 아니 에쿠가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 집에 음향기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프로게이머한테 너는 컴퓨터가 좋아서 게임을 잘하는 거라 이지라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프로게이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컴퓨터 그죠. 일반 꿍쟁이 모니터 이런 거에서 하면 렉 걸리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개편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소리가 노래방처럼 혹은 가수들이 왜 좋은 데서 그런 인이어 끼면서 왜 그러겠습니까? 마이크를 왜 좋은 거 쓰겠어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왜 쓰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음질이 좋다고 노래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님아. 아, 그쵸.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예, 그 장인은 그 저기를 가리지 않는다고 그런...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죠. 예, 그 말은 맞긴 맞죠. 님은 왜 도구 탓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님도 그냥 똑같이 그 뭐지? 그 뭐라 그래야 돼? 아니, 말도 똑바로 못해.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왜 그걸 쓰? 발려서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최대한 활용해서 더 좋은 쪽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죽어버리고 싶네요. 근데 RTE님. 네. RTE가 뭐야? 뭔데요, 그게? 뭔데? 그냥 친구예요. 노트북에 물 들어가가지고 고칠 돈도 없습니다. 어쩔 건데요? 네? 그 뜻이에요? 아, 이분 네. 왜 이렇게 너무. 원래부터 네? 아프신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조금 약간 열이 받아가지고. 열이 받을 게 없었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모든 저의 그 스펙 같은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RT님은 그동안 이제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 그쵸. 아, 그러니까 저도 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반인들보단 낫고 그리고 가르쳐줄 수 있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근데 저 양반이 저 노래하는 코트님께서, 그러니까 저분은 제가 보기엔 가수예요. 아, 가수 노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가수가 아니면은.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본인이 못하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차라리 그냥 코치님을 인정합니다. 끼워주죠.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진짜 배우신 거예요. 저분은. 근데 알트님 사실상 여기 8명 중에 님보다 아래는 제가 볼 때 한 두세 명밖에 없거든요. 아이 그 두세 명도 안 지어봐서. 그럼 님들도 해보세요. 안 지어. 제가 이제 님 제자로 들어갈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해보세요. 궁금하네. 해보세요. 저는 인정합니다.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근데 저분이 제흑기사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급발진 천법 너무 힘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코트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소리 자체가 되게 울림통이 크세요. 아 울림통이 크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약간 성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 눈을 크게 뜨시면서 이렇게 막 부르시는 잠깐만. 아 조용히 해보세요. 뭐라고요? 코트님이 몸무게가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5kg 가까이 나갈 것 같은데. 새벽 3시 이렇게 테너네.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테너야 테너예요? 테너 소리예요 저건. 테너 아니면 저렇게 못해요. 되게 그래도 음악 지식은 좀 있으시네. 저도 일단... 이제 105kg 정도 되는데 코트님은 저랑 비슷하거나 더 아니 저분이 얘기한 게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저는 일단 배운 적 없고요. 배운 적 없어요? 예, 저 배운 적 없습니다. 아 진짜 성악도 안 배웠어요 아예 그냥? 네 저 아예 그냥 독학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오 근데 어 배우세요 그러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뭐 엔터테인먼트 매니저세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소리 자체가 되게 좋으신데 그러니까 낼 줄 아시는 분이세요. 특히 아까 전에 그 성악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은 왜 못 내요? 아니 그러니까 못 내죠. 그러니까 못 내니까 가르치는 거죠. 보통 이런 칭찬을 하려면 좀 아니 알아야 되잖아. 길을 아는 자랑 가본 자는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요. 보통 트레이너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소리를 낼 줄 아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낼 수도 거예요? 없고 본인이 그거를 모르는데 본인이 잠깐만요. 이해를 못하는 걸 남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요? 저는 테너는 못 내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내 순노래만
지금 부르실 때도 약간 돼지 소리 났어요. 이렇게 났거든요. 아니, 알트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톤 자체가 그러니까 발이에요. 네, 저는 발이에요. 순다르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소리가 뻥뻥하지 네, 않고 네, 순다르마 네, 순다르마 오버로드 소리가 났어요. 네. 옛날에 도라에몽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퉁퉁이 소리 났어요. 네, 진짜. 퉁퉁이 소리 나고요. 야 네, 잠깐만 저거 진짜 퉁퉁이가 노래 부르는 거 같았어요. 퉁퉁이라고요? 일단 네, 진짜 퉁퉁이 발성이었어요. 저 진짜 못 봤는데 님들아. 근데 뭐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일단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아니 도대체 지금 공부를 혼자 하는 거예요? 독학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잠깐만. 한국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일본에서 쪽지 씨발 뭐야 이거. 아이 그런 거 좀 씨발려나 큰 거 하기 전에 맞아 하자 브라자 뭐라고요? 일본에서 하세요? 공부를?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자... 저는 노래하는 코트 칭찬했습니다. 근데 왜 또 다시 님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썸막이에요. 아 칭찬하는 게 자격이 필요한가요? 그 알트님이 스펙이 많이 쌓여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자기 뭐 아니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지금 알트님 잠깐만요 칭찬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도 뭐 자격이 필요한가요? 그런 게 있죠. 왜요? 아, 제가 손흥민한테 축구 잘한다는 거랑 박지성님이 손흥민 씨한테 축구 잘한다는 거랑 다르죠. 이상한 비유 맞으시네요. 네? 아 저는 그냥 노래하는 코 미아치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미아치 사이야 왜 이러세요? 근데 잘 부르세요. 마치 혼자서 찌찌찌 왜 그러세요? 형님 왜 그러세요? 왜 널 달래가 핑핑인구와 그대로 돌아오면서 핑핑인구와 알겠어요, 코트님 죄송합니다. 일단 아, 약간... 아닙니다, 아닙니다. 되게 잘하십니다. 예, 네, 되게 잘하세요. 인정합니다. 아우, 제가 수그러들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른 분들이 왜 갑자기 시비를 거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코트님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별로 없었어요. 그런 시비가. 근데 이 다른 분들 때문에 조금 갑자기 열이 받았거든요, 제가. LTE님, LTE님. RTE에요. LTE가 아니라. LTE는 씨발 무슨 5G도 아니고 연명하지 말고요. RTE님. 이미 내가 노래 부를 때 내리라고 하는 것부터가 시비예요, 그게. 듣기 싫으니까 내리라고 하는 거죠. 저희도 님 노래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극딜을 하는 거예요. 맨날 부르면서 뭐 님 말을 공감을 못 해. 쟤냐니께도 이지랄 떨고 앉아 있는데 그걸 누가 좋아해요? 님?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참아 있었어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씨발. 아, 왜 이러냐? 퉁퉁씨 그만하세요, 제발.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킬탕님이랑. 아, 알티님 붙여보시고. 자, 알티님이랑 킬탕님이랑 이제 같은 노래를 배틀하고. 코트님이 하는 걸로 합시다. 평가하는 코트님. 아, 예, 네. 네. 그러면 두 분 배틀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같은 노래로 배틀하, 한 소절씩 배틀하시면 돼요. 누구랑요? 이제 틀당님이랑 이제 알티님이랑. 아, 예, 예, 그럴까요? 1대1로 하시면 돼요. 네, 나머지 배틀하면 되나요? 아는 노래를 해주세요. 그러면 네, 어떤 노래가 서로 아는 노래로 가죠? 좀 모두가 알만한 노래. 예. 아이씨 뭐? 아니면 성시경 거에 성시경 노래로 1절씩 아 성시경 노래 망치지 마세요. 성시경의 그거 그 뭐지? 거기 있어. 아 성시경 노래 건들지 마세요. 그거 할까요?
예, 그, 아니면은 뭐 그녀를 찾아주세요 할 거예요. 저는 그녀를 찾아주세요. 너의 모든 순간. 너의 모든 순간 하죠. 예. 잠깐만요. 가사를 누가 띄워주실래요? 띄워주실래요? 아, 그 님이 알아서 해야죠. 아, 예. 저도 찾아볼게요, 제가. 누가 먼저 할까요? 이, 읽고, 이, 이거부터죠. 야, 그냥 중간에 제가 그만하라고, 네, 중간에 네, 제가 끊으라고 하는데 안 하시면 돼요. 너의 모든 순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근데 이거 그냥 그 모든 분들, 코트님. 네네. 코트님의 중립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있다 이러니까. 제 기로 판단하겠습니다. 대신 그 코트님 그 족같이 못 부르면 중간에 끊어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진짜 아닌다 싶으면은 인정해주세요. 네네네. 물어보세요. 일단 알았으니까 불러주세요. 누구부터 할까요? 한 소절씩 말고 1절씩 하면 안 돼요? 아니, 1절, 그 후렴풍만 하셔도 돼요. 1절만. 1절만. 아, 네, 그럼 사비만 해줘, 사비만. 아니, 그냥 1절. 그냥 1절. 1절씩 하세요. 너무 지루해요. 근데 너무 길어요. 너무 지루하고. 네. 아, 그냥 후렴구만 해요, 좀. 그러니까 서로 그냥 후렴구만 하세요. 아, 진짜 그 화질을 말만 봐도 그렇게 말만 할 거면. 그러면 서로 그냥 후렴구만 해요. 어디부터? 여기부터 하면 안 돼요. 예, 네, 거기부터 해요. 서로 해서 거기부터 해요. 네. 자, 링크 제가 그 가사 띄워드릴게요. 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네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네. 네, 알티니 바로.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아 이거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중간에 핑핑이가 좀 아니 제가 근데 저는 계속 뭐 들으려고 했는데 네 왜요? 핑핑이라는 분 아니 전 괜찮았어요 네 일단 계속 해봐야 돼 너 어떤 분이 너를 미야오 따라서... 미야오 이지라네 지금 아니 어디까지 했죠? 아, 일단은 너를 따라서 여기부터 하시면 돼요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자, 네, 이미 끝났어요. 좋겠다, 네네네. 끝난가요? 네, 끝난가요? 뭐, 일단 코트님의 평을 생각하면. 드리자면 네네. 일단 RT님은 약간 이용기인데 네네. 약간 좀 복부 많이 쳐맞은 이용기 느낌이 좀 났고 아,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틀땅님은 네. 약간 너무 노인네가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예. 목욕탕 그 온탕에서 그러니까 네,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숙찜질 그 탕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머리 벗겨지신 80년 노인분이 부르시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이겼나요? 코트님 솔직히 네. RT 님이 좀 더 저는 그나마 오? 나왔다고 생각해요. 오, 야, RT 형님. 틀떡님 네. 제자 2호로 들어오세요. 제가 1호니까. 아, 이거 틀떡님 잘 못 자시겠는데? 아, 너무 억울하다. 네, 이거 불하실 것 같은데, 이거. 네,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노래라는 게 뭐 이렇게. 예. 정말 용호 순간이었어요. 맞나요, 이 단어가? 근데 혹시 코트님도 한번 이 노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잠시만요. 저 지금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요? 아, 잠시만요.
뭐야? 이 방 초대 들어왔는데? 아, 씨발 진짜. 아, 무슨 상황인가요? 오, 나와 고정 수 똑같은데? 예, 저 맞는데 지금 층간 소음 문제로 지금 뭐 이웃 분들 싸우신다 그래갖고 들어왔거든요. 아, 벌써 이게 지금 난리 났습니까 지금? 아, 이거 코트 맞아? 누가 코트님 맞는지 확인해 줘. 나 똑같은 얘기하기 싫어. 아, 이거 방장님 이거 기회예요. 그 이거 시킨 다음에 이거. 맞아, 그 맞아. 방송 하시는지 안 하는지 확인 좀 해줘. 맞아, 맞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맞아, 맞아. 저 본체 맞고요. 방송 잠가 봐요, 방장님. 봐, 방 잠가야 돼. 사람 계속 들어와요.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방 좀 잠궈주세요. 이거 제가 한번 아 진짜 띄워드릴게요. 나 지금 좀 감격해갖고 지금 진짜로. 그 찐코트야? 방장 아기 5명 키우는데 이사왔어요. 네 진짜 지금 감격받아가지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샤우팅 한번 보여주시죠. 아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아야 윤태훈 아이를 5명 키우신다고요? 애국자 애국자. 제 아프리카 TV로 이번 방송하고 계시거든요. 방장에 방장에 방 좀 잠그세요. 터질 것 같으니까. 아 잠글게요. 아니까 지금 네네. 아랫집 사람이랑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방장님이 소리 빽. 일방적으로 제가 공격하고 있는 거죠. 또 한번 해보실래요? 방장이 아플 때. 뭘 해드릴까요? 아 진짜 코트님 맞아? 맞아요. 아이, 제 코트가 멋있고 가네. 멋있다, 유튜브!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감사님. 아, 오케이. 예. 뭘 보여드릴까? 202형, 씨발, 이 새끼야! 둘, 개새끼야! 뭐, 이 정도? 뭐, 또 뭐 해야 돼?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네. 위에 분이 지금 밑에 찾아오신 건가요? 아니, 그니까 제가 3층이고, 아. 예. 아, 아랫사람이 아랫층이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아. 아이를 5명 키우면은 그 혹시 마루나 이런 데다가 그거 어린이집 정도로 그 하셨어요? 두 개. 아 그래요. 근데 그 지금 이렇게 서로 대립관계로 계속 이어가는 거는 좀 이웃주민 간에 너무 안 좋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나는 세상인데 당장 살인할 거라는데. 자,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예. 자, 그 아까 와이프... 위에 코트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길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해 다른 사람 얘기를 이해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건드는 건 괜찮거든요. 예. 근데 내 자신한테 욕하고 내 자신을 때리고 막 그런 건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와이프와 내 가족을 건드렸다는 거는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거 영상 같은 걸로 안 찍어 놓으셨어요? 그 순간에는 흥분했기 때문에 찍을 생각을 아예 못했죠. 아 혹시 어디 사세요? 지역이 어디세요? 성남 살고 있습니다. 성남이요? 네네. 제가 그러면 내일 그 카메라 가지고 찾아가서 좀 두 분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오시기 전에 예. 이미 사단은 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계시니까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어도 뭐 사단이 나긴 하겠죠. 네, 왜냐면 뭐 어쨌건 해결을 바라시는 건가 아니면 뭐 뭘 원 뭐 때문에 지금 와이프분이랑 또 아이 다섯 명을 다른 데다 보내놓고 지금 아랫집이랑 같이 이렇게 싸우시는지 전 좀 이해가 안 가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뭐 토크온 켜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저 사람 자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 전에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애들을 피신시키는 이유는 저 사람이 우리 애들한테 해코지 안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아. 그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지 그랬죠. 않을까요? 만약, 경찰... 제가 만약에 우리 애, 저희가 3층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2층 사람이 우리 애들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고 이 개새끼야 죽여버릴 거야. 그 애들이 놀라면 그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럴 가능성도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아 지금 방송 중이신 거예요? 네 지금 켜놓고 있어요. 링크 좀 주세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층간소음 검색하면 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되게 심각하구나.
지금 뭐 코트님이든 뭐 다른 분들이 아무리 뭐 서로 해결 원만하는 해결을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 말씀들을 하셔도 제 얘기에는 안 들립니다.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밑에 집 사람과 대화할 생각도 없고. 예, 아 그 저기 방송 옵션 아까 중에 아까 내가 대화를 하자 그럴 때는 안 하다가. 아니 방송 옵션 중에 사전 협의 없이 그 저기 그 탐방 가는 거 이거 그 아, 탐방 그냥... 이거 좀 꺼주세요. 옵션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뭐 동의하시죠? 제가 들어가서 이게 좀 저 뭐야 그 이거 송출하는 거. 아, 근데 너무. 어디를 이거 뭐 공론화를 좀 부탁드린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지금 옵션을 만질 줄 몰라서 그런 거지 제가 보는 건 상관없죠. 예, 협의했으니까. 예, 다 동의합니다. 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명 들어가고. 아니 근데 지금 그 현관문 쪽을 지금 비추고 계신데. 네, 네. 이 상황에서 지금 뭐 토큰을 켜 놓고 일단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발 행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쨌건. 아, 그렇죠. 예. 네. 싸우자고. 예. 네. 이거를 공론화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제가 좀 약간 이 상황을 이제 방금 제가 지식이 많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예. 제가 그 앞전 제가 토큰을 키기 전에 방송에도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잘 아시겠지만 방송 종료되면은 그 녹화 방송 그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뭔가 그렇죠? 현관문 보시면... 쪽 비추셨는데 네네. 말 끊어 죄송합니다만 지금 뭐 저기 뭐. 세제인가요? 네, 아니 세제. 좀 애기 다섯 명 키우는 집이라고 하기에는 신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애기 신발 하나만 인증해 줄 수 있어요? 네, 내 사진. 야 코트 형님 멋있다. 야 이제 저분이 이거 공론화 시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 상황이 베스트지. 아니 아랫 사람이 지금 얼굴 비춘 적은 없죠? 네? 아랫사람 아랫집에서 지금 얼굴 비춘 적은 없죠? 네, 이거 비추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올라와서 지금 그러니까 억으로 계속 또 와봐라 이러고 지금 그러니까 얼굴을 박수시키겠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공론화를 시키기에는 방장님이 너무 불리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 알고 있는데 제가 불리해도 상관없고 뭐 저를 응원해도 좋고 뭐 싫어도 좋은데 아 그동안 이제 방장님의 주장에 의하면은 뭐, 아랫집에서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네네. 아무리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대충 아니, 말주변이 지금 너무 없으셔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지금 방장님의 주장에 의해서는 아랫사람이 자꾸 이렇게 그 밑에 집에 사는 이웃주민이 어쨌건 방장님한테 뭔가 해코지하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와이프분 그리고 자녀분 다섯 분 키우고 있는 가정집에서 애나 네. 우리 와이프를 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고 애초에 그랬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경험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경험이 있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층간 소음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조용한 상황인데 그 굳이 이렇게 도발행위를 하는 게 방장님에게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요? 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 뭐 여러분들 뭐 이게 마음인데 방장님 주장만을 다 이제 뭐 듣고 다들 들어와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방장님이 여기서 막 야 이 개새끼야 막 소리지고 한 게 네네 본인이 지금 층간 소음을 내고 계신 거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방장님 경찰도 부른 적 있다 했잖아요. 아 경찰도 왔죠. 소방 층간 그러니까... 소음을 낸 사람이 화가 난 게 지금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니까 그 밑에 사람이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소리 지르고 애들한테 욕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밑에 사람이 망치도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망치 들고 막 약간 그래놓고 막상 경찰 오니까 망치 숨기고 약간 지가 피해자인 척 하면서 근데 그런 거를 완전... 핸드폰으로 다 찍거나 그런 걸 기지를 아예 발휘를 안 하신 거예요? 찍으려고 했는데 뭐 다시 들어왔다. 아 그 순간에 바로 이렇게 숨겼다. 순발력 있게. 네. 그러고서 이제 집에 숨겨놨는데 또 경찰이 그걸 발견을 했대 망치를. 경찰이 또 망치를 발견을 했대. 그래가지고 씨,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던데. 근데 소음을 냈으면 사과부터 하고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마룻바닥을 보니까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몇 번 했었대요 전에. 양해를 여러 번 구했었대요. 예. 아 근데 지금 이 행위가 저는 좀 정상적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게 일단은 그 신발장 앞에 있는 그 마룻바닥 다른 데 좀 비춰줄 수 있어요?
그 애기들 뛰어다니거나 그럴 때 저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은 이해를 안 해주셔도 돼요. 이해 아니 저 공간에서 게... 애들이 뛰어놀아요? 아니 뛰어도 안 논 뛰어놀지 않습니다. 애 다섯 명인데요? 애들 뛰어놀 거면 나가서 매트가 뛰어놀아... 하나도 안 보여서 매트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면은 아니, 설명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근본적인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자 이걸 킨 게 아니라 매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방장님. 아 아니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어. 아, 매트가 지금 여기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동할 때 아, 저기 있긴 하네. 근데 저건 사실 토퍼에 네.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가 매트 같은 게 아니라 스펀지로 돼 있는 좀 밀도가 좀 꽉 차 있는 그런 어린이집 용도로 매트를 쓰셔야 되는데 저거는 사실 층간 소음을 유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진 않아요. 저것만으로 봤을 때는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얘를 다섯 명을 키운다면서요. 근데 지금 신발장 앞에서부터 지금 저게 뭐예요? 모르겠네. 저는 이분의 이웃 주민인데 제가 직접 피해를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주장하시는 분께서 지금 너무 근거가 좀 빈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어떻게 저거 매트가 저게 매트입니까 사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뭐. 예. 네. 아, 방장님 네. 이거는 네네. 뭐 방장님이 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보통 아기를 키우는 집에 저 정도 매트를 깔고 매트를 깔았다고 하진 않아요. 두꺼운 거 깔아야지. 뭐 방장님 오히려 역풍 맞고 욕 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아랫집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폭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예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서 이렇게 네. 애기 다섯 명 키우는 집에서 저렇게 방어도 제대로 안 해놓은 상태에서 있는다는 거는 조금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안 맞지 않나? 네. 예. 이거 매트리스 이거 매트리스도 아니고 저거 그냥 토퍼에 가까워요. 예. 어떡하지? 저런 거 깔아야 돼. 아, 링크 지금 주셨나요? 아. 맞아요. 층간소음 매트라고 해 가지고 요런 거 깔아야 되죠. 예, 층간소음 매트를 다 깔아놔요. 보통 이제 다른 집에서도 예. 집이 평소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는데 저거 까는 거 뭐 얼마 안 될 텐데 그 정도 노력도 안 하시고 지금 뭔가 애들이랑 와이프랑 피신시켜놓고 집에서 야 이 개새끼야 외치고 아프리카 방송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미개한 해결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신 좀 차리세요. 애 아빠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사과 안 했다고 한 적도 없고요. 제가 먼저 사과를 하시는 것도 사과를 하시는 건데 피해 상황에 네. 대해서 저 밑에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네네 네. 물론 방식은 잘 방장님의 주장에 의거하면은 잘못된 방식이긴 하지만 이건 아니죠. 저게 어떻게 애 다섯 명 키우는 집에 꼬라집니까 저게. 예? 이럴 시간에 차라리 층간소음 매트라도 사가지고 좀 깔아놓으세요. 집안 꼴이 저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시고 감사합니다. 방송 끄세요. 병신짓 하지 마시고. 예? 네. 예. 돈도 이런 병신 같은 새끼를. 반장님. 아니 다른 사람들이 웃은 거야. 예.